사이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집에 청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청바지 같은 거 안 입는 게. 그래서 청바지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하다가 백부터 시작했어요. 백? 네, 백.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귀엽다. 되게 좋더라고요. 노트북도 들어오고. 네. 그때 생활 한복이 막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네. 저고리에 청을 해가지고 만든 그냥 다리 자체를 이었어요. 팔에다가 통은 좀 넓게. 어머나. 우와. 아, 여기가 지금 다리 부분이에요? 네네. 어머어머. 어머, 다리 부분. 오, 신박한데요? 멋있겠다. 만든. 저고리 청. 오늘 나중에 네, 사진 한번 봐야 찾아봐야겠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핀 이렇게 꼽는 것도 처음 보시려나? 그래서 여기 박으시고 여기 박으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겠죠? 네, 네, 네. 저기 가서 박으시면 돼요. 네. 아, 봐, 재봉틀도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이런 거 써요. 집에서는 그냥 그냥 그거 쓰시죠? 네. 처음 시작할 때도 뒷박음질 네. 갖다가 두 땀 정도? 네. 받기 좋아. 봐야겠다. 해보세요. 오, 떨리겠다. 그쵸, 딱 지켜보고 계시면. 맞아요. 처음 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하는 느낌. 오, 그래도 핀 빼는 스킬이 괜찮나요? 네. 한복을 역시 좀 해보셔서. 축구하는데 뒤에서 메시가 지켜보는 기분이겠다. 차파 이런 거. 어, 참 차봐. 어, 어. 아, 아이고. 빨볼걸. 꼬였어. 평소에 쓸 때 좀 달라가지고. 꼬였죠? 네. 제 스킬이 있으시네. 일직선으로 잘 박아야 잘 나와요. 잠시만요. 없어, 안돼. 저 기계 엄청 비싸지 않나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네. 약간 저 재봉틀이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딱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저도 갑자기 막. 긴장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자주 하는 건데 막 갑자기 막 못하고 막. 오,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무슨 방구석이에요? 아, 됐습니다. 아, 다 됐어요? 네네. 이제 여기 와서 네.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오, 너무 힘든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우와, 다 됐어요. 와, 너무 예쁜데요? 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잘 맞네요. 완성. 와. 저 짜투리 천 배색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죠? 너무 잘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색깔이 너무 잘 맞죠? 금이 금이. 그러게. 감각이 있습니다. 머리에다 제가 묶어드릴까요? 네. 네. 머리 한 번만 이렇게 포니테일 해봐주세요. 네. 그러면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댕기랑 머리를 같이 묶어서 위에서 이렇게 접혀진 부분을 네. 이렇게. 너무 곱다. 댕기진호. 댕기진호. 오와. 예쁘다. 묶었을 때가 더 예쁘다. 그죠.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야.